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정치권 뉴스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고 예.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각종 의혹이 얼마나 해소가 됐고 그것에 반응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일에서 8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요. 긍정평가가 22.3%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국민 담화도 했고 기자회견도 했고 근데 그 전주와 비교해서 크게 변화가 없는 거고요. 국정 동력을 좀 회복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하락을 막은 걸로만으로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TK에서 7%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 지지 기반인 TK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한 번 더 보자 이럴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대통령의 사과와 어떤 쇄신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난주 월화수목금이 이제 조사가 된 거니까 목금만 네. 반영되고 한 40% 정도 대통령의 사과가 반영이 됐다. 뭐 이 예. 정도로 봐야 되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대통령실에서 후속 입장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매주 월요일에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시사항 일부가 좀 공개가 됐는데 갑자기 양극화를 꺼내 들었어요. 그래서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이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지시를 했는데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은 지금까지 어떤 임기 전반기에는 시장 주도 그리고 민간 주도로의 경제로 좀 체질을 전환하는 것에 좀 초점을 더 맞췄다. 근데 이제는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은 네. 좀 국정기조 전환이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지금 긴축재정, 건전재정이라고 하면서 초긴축재정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네. 재정을 좀 더 푼다든지 뭐 이런 정책적 변화를 지금 기대해 봐도 되는 건가요? 근데 현금 살포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못을 그었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뭐 기다려달라 다각도로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거듭해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민생을 챙기겠다는 조치가 이 재정이 투입된다는 거냐. 근데 그동안 이제 재정 투입에 민감했던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민생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강조해온 그런 4대 개혁, 4+1 저출생까지 이런 개혁 과제 정도 급으로 위상을 갖는 것이냐 이렇게 또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조금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회견 때도 좀 들었던 생각입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좀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민 10명 중에 좀 8명이 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좀 나와야 하는데 마치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어떤 뭐 국민들이 향해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한다면 국민들이 아 지지율이 좀 괜찮은데도 저렇게까지 사과를 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하면 기대감이 좀 생길 텐데 그런데 지금은 거의 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과와 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과연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또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하긴 할 건데 순방도 있고 트럼프 신행정부가 이제 좀 탄생하게 됐으니 산적한 외교 이슈가 있으니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런 식의 해명을 했습니다. 예, 뭐 용산은 용산대로의 이제 시간표가 있겠지만은 국민들이 그렇게 좀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압승에서 교훈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순방을 위해서 8년 만에 이제 골프 연습도 하고 있다 예. 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 쇄신을 요구하는 모습에 전선을 민주당 공세로 옮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의 발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건데 쏙 빼놓고 말하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죠. 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나흘 앞두고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거고요. 그간 좀 미묘하게 다른 목소리를 냈던 한 대표와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제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뭐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반면 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꼬리를 내렸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죄다 묵살했는데도 마치 자기 요구를 대통령이 들어준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박 원내대표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열어놓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독소조항 핑계에 이제 여당이 그만 대고 직접 국민이 납득할 방안을 좀 마련하라 그런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지금 단일 대우가 좀 더 중요한 상황이 됐고 대신 뭐 여당은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적 우려를 감소시키려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에서 이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그리고 네. 13가지 의혹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거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명태균 씨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요 두 가지로 좀 축소하는 네. 것까지 시사를 했는데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터뷰 예정되어 있는데 민주당 전략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명태균 씨 음성 추가로 공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공개를 한 거고요. 2022년 3월 초에 녹음된 음성을 공개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향한 어떤 조작이랄까 그런 또 뭐 자신만의 노하우 또는 그런 수법이 담긴 좀 내용입니다. 녹취를 보면은 선거를 앞둔 한 출마 예정자 측에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RS 돌리면 상대편 지지자가 쫙 뽑아져 나온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좀 오염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처럼 좀 보이고요. 실제 여론조사와 자신들이 돌리는 조사를 같은 날에 해버리면은 그 응답자 입장에서는 뭐가 진짜 여론조사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조사를 대한항공에 빗대어 얘기를 하고 또 그 방해 조사를 아시아나 탑승에 비유해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제 잘 해주면 다 가르쳐 준다라는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당 조사에 참여했다고 느끼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상황을 좀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법을 얘기한 것이지 이게 실제로 행동에 좀 옮겼는지 여부는 이번 녹취에서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좀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요. 검찰이 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그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 C 등 모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를 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예, 지금 요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다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아직 포함이 안 됐는데 예. 추가로 이제 검찰이 그거를 수사를 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영균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